إذا انتهى من البول أو الغائط لابد أن ينظف المكان، يطهر المكان إما بالماء أو بالحجارة بالمناديل. 우리가 이슬람에서 또 이슬람 예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소변을 보고 난 뒤에 바로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입어야 된다. 물로 씻거나 대소변을 한 곳을 물로 씻거나 아니면은 물이 없으면은 뭐 돌로 닦거나 휴지로 닦고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대소변에는 인간들에게 해로운 그런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옷을 챙겨 입어야 된다. لأن الدين الإسلامي يأمر بالتطهير بالنظافة للثوب والبدن لا يمكن أن يكون فيه نجاسة. 이슬람에서 또 중요한 것은 청결, 위생 이런 것을 엄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내 육신은 물론 내 육신을 감싸고 있는 옷조차도 깨끗한 그런 상태로 유지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.